알파, 감마, 델타, 이제 뮤까지. 코로나 변이 행렬이 이어지지만 위드 코로나로 돌아서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과 똑같진 않아도 최대한 일상을 회복하는 방법을 찾는 건데, 물론 관건은 백신입니다. 세계를 보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평일 오전인데도 런던 공항은 여행객들로 붐빕니다. 보시다시피 히드로 공항은 록다운 때와는 달리 빠르게 예전의 모습을 회복하고 있고요. 런던은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 지 지금 한 달이 넘었습니다. 런던 아이 같은 유명 관광지는 물론 쇼핑센터 안 사람들을 보면 코로나 이전 일상으로 되돌아간 것만 같습니다. 2박 3일간 야외 음악 축제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는지 하늘에서 본 수변공원은 알록달록 쓰레기 텐트로 가득합니다. 영국은 지난 7월 17일을 자유의 날로 선언하고 코로나19 이전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We're going tomorrow into step four. We're doing a big opening up. And that's quite right. If we don't do it now, then we'll be opening up in the autumn, the winter months, when the virus has the advantage of the 그러자 1,000명대로 떨어졌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다시 4만 명대로 치솟았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때문인데 전 세계 지배종이 된 인도의 델타, 영국의 알파, 남아공 베타, 그리고 최근 콜롬비아 뮤까지 등장했습니다. 아직까지 확진자가 영국에 많이 나온 걸 보면 솔직히 마스크 없이 다니는 것도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12세 이상 인구 80% 가깝게 백신 접종을 마친 덴마크도 오는 10일부터 모든 제한 조치를 풉니다. 감기가 대유행한다고 모든 것을 막지 않듯이 코로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 때문입니다. We need to keep that going to ensure that we still have people in jobs. We also have an interest in ensuring the mental health of our people, in particular the youth, but also the elderly.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싱가포르는 확진자 수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But I do not expect COVID-19 to disappear. It will remain with humankind. In this new normal, we'll have to learn to carry on with our lives, even with a virus in our midst. 강력한 봉쇄령을 해왔던 호주도 백신 접종률 70%에 이르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That is our goal, to live with this virus, not to live in fear of it. 위드 코로나의 관건은 역시 백신 접종률입니다. 우리나라의 1차 접종률은 58.4%, 접종 완료율은 34.6%에 불과합니다. 고령층은 저희 생각으로는 90% 이상, 그리고 일반 성인에서도 80% 이상의 예방접종률이 완료가 되는 게 필요하고.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에 코로나 종식은 사실상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팬데믹을 넘어 엔데믹으로, 공포를 넘어 공존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계를 보다 박수입니다.